베토벤 명언 20가지입니다. 음악은 모든 지혜와 철학보다 더 높은 계시입니다. 당신의 예수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지식은 인간을 신성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음을 연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열정 없이 연주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음악은 남자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여자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야 한다. 진정한 예술가는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예술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어둡게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존경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더 나은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슬퍼합니다. 천재는 멀리서 안내하는 태양으로만 나타난다. 음악은 영적 삶과 감각적 삶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나는 목구멍으로 운명을 잡을 것이다. 음악은 침묵의 잔을 채우는 와인이다. 소리가 나고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내며 소리를 내며 음표에 적습니다. 예술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음악은 정신이 살고 생각하고 발명하는 전기 토양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재능 외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당신 자신의 일입니다. 음악은 꿈과 같다. 내가 들을 수 없는 것. 음악은 인류를 이해하지만 인류가 이해할 수 없는 더 높은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무형의 입구입니다. 음악은 인류가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목소리입니다. 항상 거칠고 끝없는 변화의 물결에 대비해야 합니다. 음악은 눈물과 추억에 가장 가까운 예술이다. 공기의 진동은 인간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음악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희망하는 재능과 산업에 대해 지금까지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장벽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에 대한 사랑으로 정신을 고취시키는 숭고한 예술이다.